자, 반갑습니다. 자, 2022년 5월 8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9시가 넘어갔습니다. 자, 선생님도 좀 바빴어요. 자, 변형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형 에너지고요. 자, 탄성 고동을 하는 거. 저게 뭐냐면 탄성 고동을 한다. 탄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정한 힘을 줬을 때 늘어나겠죠. 놓았으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 스프링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외력이 제거되었을 때도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려는 에너지. 복원하려는 에너지. 이것을 물체 내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 물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변형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면, 자, 말 그대로 이 탄성 녹 원자태에서 복원하려고 하는 에너지 변형 에너지는,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자, 물리 시간을 배웠었죠? 제2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은, 자, 외력이 한 일이 그 말의 그 물체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 이게 같다. 이겁니다. 자, 부재 시간에 걸쳐서 내력이 상수인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축 방향력은 기존의 길이가 L인 이 부재에 외력 P가 주어졌을 때 델타 L만큼 길이가 늘어납니다. 맞죠? 여기서 이 외력은 W는 2분의 1 P 델타 L입니다. 따라서 축 방향력은 U는 2분의 1 P 델타 L. 이 U가 외력, W가 같다고 했죠. 따라서 U는 선생님도 좀 쉬었다 오니까는 좀 힘들었습니다. 목이 좀 많이 감겼죠. 따라서 U는 2A2분의 P제곱 L입니다. 왜? 델타 L은 얼마? A 2분의 PA 됩니다. 외우세요. 힘 모멘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도 이 면적이겠죠. U는 2분의 1 모멘트 각도 늘어난 힘 모멘트. 따라서 U는 2분의 1 모멘트는 2EI분의 M 제곱 L입니다. 왜? Why? 세타는 EI분의 M L이기 때문입니다. 자,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부재 시간에 걸쳐서 내력이 상승하는 경우, 상승의 경우, 축 방향력은 이 면적이, 즉, 이렇게 된다. 힘 모멘트는 W, 즉, U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전단입니다. 전단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예요? W는 U. 외력은 변형 에너지 U는 2분의 1 S 전단력 입시만 따라서 U는 2분의 1 전단력 변형량 EGA S제곱 L 왜? 입실로는 GA
이게 뭐예요? 전단 상수잖아. 계수, 전단 탄성 계수, 전단 계수. S, F. 이기 때문에. 알겠나? 자, 전단 얘기입니다. W는 2분의 1 면적의 면적. 전단력, 입실론. 자, 이거는, 이는. 그렇죠. 축방역의 전단 계수. 탄성 계수입니다. 이것도, 이는. 탄성 계수가 되겠죠. I 그렇죠. 반면 2차 모멘트 전단력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번째 부재지간에 걸쳐서 내력이 변수인 경우. 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부재지간에 걸쳐서 내력이 변수인 경우 축 방향력입니다. U는 이거 하나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뭐 외울 수밖에 없는데 U는 인테그랄 0에서 L 2 2 A분의 PX 제곱 DA X 힘 모멘트입니다. U는 0에서 L 사이에 EEI 분의 MX 제곱 DX입니다. 전단력 U는 인테그랄 0에서 L EGA의 SX의 제곱 DX입니다. 축방향력입니다. 10m 전단력. 부재지간에서 내력이 변수인 경우. 앞으로 상승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강성과 연승입니다. 자, 강성은 단위 변이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자, 축방향 강성은 K는 L분의 2A. 힘 강성 K는 L분의 2I. 전단 강성은 K는 L분의 GA. 연승은 단위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입니다. 축방향성은 F론 EA분의 L 반대죠? 힘연성은 F론 EI분의 L 당연히 전단연성은 F론 GA분의 L 자, 동일 부재에서 강성과 연성한 기능. K, F는 1입니다. 역수란 거죠. K는 F분의 1이라는 겁니다. K가 뭐다? 강성, 연성. 자. 이번 시간에 이걸 했습니다. 변형 에너지 부재지간에 걸쳐서 내력이 상수인 경우 축방향력. 자, 변형 에너지보다 탄성 고동하는 그 물체가 원소에 보내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변형이 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외력과 축 그 변형력은 같다. 에너지 축방향 힘 모멘트 전단력 부재지간에 걸쳐서 내리기 변수인 경우에는 축방향력 힘 모멘트 전단력
강성과 연성, 이 관계. 이렇습니다. 자. 2022년 5월 8일.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